깨끗한 전력과 무한한 가능성으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녹색 혁명, 턴오버. 비전에서 현실로 수소 도시 시대의 서막을 열다. 인류의 생산 활동을 위해 사용되고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의 온도를 끌어올리고 화석에너지의 고갈 역시 에너지 수급과 자원 확보 이슈로 이어지며 탄소 중립 생태계 조성이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합니다.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 수소도시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정과정의 기술을 도시 내에 적용하여 수소를 도시 내 에너지원의 하나로 활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 기반 시설의 실제적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고 수소 에너지가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에너지 생태계의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합니다. 수소도시의 세부 구성은 인프라, 주거, 교통, 안전, 특화 부문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소 인프라, 수소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수소 생산 및 수소 배관망을 통한 공급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수소 주거, 수소 연료전지 설치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터전에 전기와 냉난방 등의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수소 교통, 도시 내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고 수소버스와 수소차 등 수소에너지 기반의 교통체계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안전, 이 모든 과정은 통합운영안전관리센터를 통해 안전하게 모니터링됩니다. 더불어 지역별 혁신기술 실증과 지역특화산업, 인프라 등을 연계하여 각 도시에 어울리는 아이덴티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시작된 울산, 안산, 전주, 완주의 수소 시범 도시는 주거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3차 R&D 특화도시 실증 사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의 수소도시 시범 사업은 연간 온실가스 1만 톤, 미세먼지 483톤을 감축하여 청정도시 조성에 기여했는데 이는 나무 75만 3천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이러한 수소 시범 도시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 6개의 도시를 1기 수소 도시로 선정하며 수소 도시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 도시 조성 및 확산은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으로 지역 수소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해외 진출 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인 수소도시 확산을 통해 전국토의 수소활용 생태계 조성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선도합니다. 국가에너지 전환과 지역기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세계 최초 퍼스트 무버 수소도시 조성 사업. 세계 최초 수소도시 조성으로 수소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그날까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우리의 비전은 지금도 계속됩니다.